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16학번 관광경영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21학번 원혜선입니다. 선배님, 저희 관광경영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상진대학교 관광경영학과는 일단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답사, 체험, 실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업 외에도 값진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학과예요. 그럼 저희 교수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항상 일단 학생들 의견을 먼저 존중해주시고 우리 학과를 졸업하신 교수님들도 계셔서 우리 애들과 연결고리도 장난 아니고 또 실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관광학도의 비전과 서비스 마인드를 확실하게 잡아주셔. 선배님이 생각하는 저희 학과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로 영어, 언어 자격증입니다. 1학년 때부터 언어를 천천히 준비해요.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학교나 학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거야. 나는 이제 알게 돼서 너무 후회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너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는 게 엄청 좋을 것 같아. 지금 졸업하신 선배님들은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사회에 나아가셨어요? 지금 전공 살린 선배들은 주로 호텔이나 여행사, 항공사로 취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엔 호텔 지배인 여행사 대표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학교를 비롯해서 다른 대학의 관광과 교수, 고등학교 교사가 되신 분도 많고 심지어는 대한항공 보잉 747 부기장이 되신 분도 있어. 얼마 전에 그 부기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학과 상대로 취업 특강도 하셨어. 우리 학과가 이건 진짜 좋다 하는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우리 학과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래도 국내외 답사를 할 기회가 아주 많다는 거. 1학년 때부터 다양한 국내 답사 기회가 많은 편이고 3학년 때는 정규 교육 과정으로 관광 답사 과목 개설이 돼. 그리고 해외 답사 기회도 주어질 거야.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이 대부분의 일정을 계획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이야.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만든 계획과 일정에 따라 체험하고 관광을 하는 해외여행은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해. 관광학도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인생이 엄청 기억에 남는 대학생활이 될 거야. 졸업한 선배들이 그러는데 대학생활 중에 가장 그립고 재밌었던 게 관광 답사라고 하더라고. 저도 얼른 3학년이 되어서 해외학술 답사도 가고 관광 답사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할 거예요. 관광경영학과 많이 사랑해주세요.